디벌로이 아나 블레푸스 가이 콜로이. 그죠? 직역은 시각장애자들이 시력이 회복이 되어졌다. 다리 불구자들이 회복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각장애자들은 눈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디아크리시스. 디아크리시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영의 세계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는 현재의 삶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의 대가입니다. 과거의 대가. 과거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갔던 사람은 지금 현재는 황폐케 만들었어요. 근데 기회인데, 오늘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서러워하는 거예요. 서름을 담는 거예요. 왜 서름을 담습니까? 은혜를 담아야지.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광야를 막 돌아다니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선생님을 감옥에다 갇혔는데 탁 꺼내주지 왜 안 꺼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맹인합니다. 형용 대명사 주경남성 단수니까 맹인은 뭐예요? 눈은 떴지만 못 보는 거야. 왜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이 날라다녀서 후천적인 맹인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책을 많이 보고 미디어가 발달되어져서 눈이 안 좋아지는 증상이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용 대명사니까. 원형은 디포로스. 할머니역은 디포오. 동사 완료 수동태 부정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나는 눈을 뜨고 싶어도 수동태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죠? 동사 완료 수동태니까 이미 못 봐. 어?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보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봐.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요렇게만 된다고 해도 안 믿어. 맹인이니까 아주 시각장애인이니까 나 아닌 줄 알죠.